안녕하세요. 요리는 커닝이다. 커닝하는 요리사 셰프 리입니다. 제가 외국 다니면서 이런 저런 요리를 커닝해서 배웠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드는 맛있는 새우 요리 여러분 지금 보면서 커닝하면서 레시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망의 첫 요리는 바로 크림새우 파스타. 셰프리가 강력 추천하는 요리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와 다르게 매콤 고소한 것이 특징. 세상에 둘도 없는 오늘의 파스타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우선 오늘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함께 요리에 도전해 보시죠. 요새 만 원이면 대하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마리 정도는 사실 수 있어요. 냉동새우 있지만 우리는 생새우. 생새우는 더 향이 많아요. 자, 먼저 새우 내장 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새우 위에 손 살짝 얹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구부린 상태에서 수직으로 살짝 가운데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등 쪽이 개봉이 되거든요. 이렇게 열으시면 이렇게 새우 내장이 보여요. 요거를 하나하나 빼주세요. 내장 빼는 이유는 이 안에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우들이 먹은 찌꺼기, 예를 들어 갯벌에 있는 새우는 안에 뻘이 있어요. 웬만하면 물에 씻지 마세요. 새우의 육즙이 이 안에 남아있거든요. 자, 껍질은 꼬리예요. 꼬리를 한번 뚝, 딱 분질러 주시고요. 요 이탈된 껍질을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머리 밑에 요 부분까지는 벗겨져요. 그리고 오늘은 머리를 안 버릴 거예요. 머리 안에 새우의 맛있는 내장들이 있거든요. 소화 효소도 있고 맛있는 새우 미소가 있어요. 고소한 맛의 비밀은 바로 새우 머리에 있는 내장이라고 하네요. 새우 내장으로 맛을 낸다니 정말 신기하죠? 자, 그 다음은 면 삶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보통 2인분 정도 되는데요. 보통 파스타는 굵기가 있어요. 적당히 먹기 좋은 게 3호, 4호짜리 요 3번 보이죠? 3번에 3호짜리를 보시면 돼요. 끓일 때는 소금이 필요해요. 왜 소금을 넣냐? 이 파스타 물에 끓이면 모공에서 구멍에서 미세한 전분가루가 빠져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고요. 끓는 물에 소금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파스타 면을 넣고 삶는데요. 소금은 알겠는데 올리브 오일은 왜 넣는 거죠, 셰프님? 파스타 면을 끓일 때 오일을 넣는 이유는요. 붙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유, 선배들이 다 넣어서 끓이래요. 그래서 저도 하는 거예요. 자, 모르면은요 찾아보세요. 너무 다 익혀줘도 재미없어요. 너무 확실하게 익히면 안 돼요. 4분이면 적당하거든요. 왜냐? 어차피 여기서 추가로 조릴 때 면을 더 삶거든요. 4분이면 적당해요. 충분해요. 파스타 만들어 볼까요? 자, 올리브 오일이에요. 드디어 대망의 파스타 조리. 팬에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넣고 마늘 기름을 만든 후 면수를 부어 끓여주는데요. 이후 손질한 새우를 넣고 새우 머리를 주걱으로 눌러 새우 내장의 맛이 잘 우러나도록 졸여줍니다. 자, 생크림 넣어주시는데요. 생크림 양은요, 한 컵 넣어줄게요. 다음으로 생크림과 베트남 고추, 새송이 버섯, 파스타 면을 넣고 4분 정도 졸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걸요? 새우 크림 육수와 혼합되면서 면수가 또 면에서 나오게 돼 걸쭉해져요. 자, 파스타가 걸쭉하게 됐는데 어디 볼까요? 점도 가보죠. 너무 물르면은 파스타에 소스가 묻질 않아요. 자, 파스타 한번 볼까요? 담아볼까요? 자, 오늘 매운 크림 파스타 만들었습니다. 짜잔! 여러분, 맛보셔야지 압니다. 이 맛. 맛 없으면 신고하세요. 알죠? 짜자자자작 묶고 묶고 묶고. 드디어 완성된 오늘의 요리, 새우 크림 파스타. 한눈에 봐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셰프님, 저도 한 그릇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냐? 커닝
자주 하세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다음에 또 봬요. 오, 맛있다.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네.